전화 한통 합시다. 어디?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내 말부터 들어요. 이거 다 최준혁이 터뜨린 거예요. 내가 한 회장한테 수수순방 저작권 다 밝히려고 왔으니까. 그거 지금 오픈하면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못 밝혀. 확실한 증거 잡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움직이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이거 네가 한 짓이다. 인정하지 마 절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 직원이 수근대고 있습니다. 즉시 사진 내리고 조치했지만 이미 수습 불가 상태입니다. 누가 조작해서 올린 거예요? 그랬다면 차은동 씨가 부정했겠죠. 부정하지 않는단 말인가? 조사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진 별 반응이 없다는 보고입니다. 만약 차은동 씨가 인정한다면 열애설로 강상무와 차은동 씨가 회장님과 서주를 위시한 우리 집안을 농락한 것이고 차은동 씨가 부정한다면 위력에 의한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기밀서류 유출로 강상무 형사상 처벌 면키 힘듭니다. 차은동이 의도적으로 꾸민 짓이에요. 우리 집안을 먹칠하려고요. 의도적이라니. 왜 무엇 때문에 차은동 씨가 우리 집안에? 그 이유는 준혁 오빠가 알 거예요.